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지선의 이순만입니다. 중국 경제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은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국 업체들의 신차 개발 속도가 업체 간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레거시 업체보다 엄청 빠르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길래 이렇게 신차 개발 속도가 빠른지 오늘은 중국 업체들이 상품 기획에서부터 제품 개발, 부품 개발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상품 기획은 렌더링에서 스케일 모델을 거쳐 1:1 모델 평가 후 모델 고정이 되면서 확정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의 디자인은 남양 디자인 센터와 LA 프랑크푸르트 스튜디오에서 제안되고 이 모델은 남양 디자인 센터로 보내집니다. 예전에는 마케팅 상품 기획 연구소의 실무자들이 1차로 평가하고 중역급에서 2차 평가 후 최고 경영층이 최종 확장하는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차, 2차 평가 단계를 없애고 최고 경영층이 디자이너와 함께 바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국 업체의 디자인 책임자는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등 유럽 업체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오미의 SU7이 포르쉐의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비난도 있지만 이들은 과거 중국차 디자인을 확 바꿔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벤틀리 출신으로 지리그룹의 총괄 디자이너인 스테판 지라프는 지커 007의 개발 기간을 2년 내로 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디자인 개발 일정 단축 노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이 예테보리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에는 아날로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와 가상현실 기술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에게 1분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면서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고 매주 CEO가 중국에 있을 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데 VR을 통해서 아바타가 되어 모델 주변을 함께 돌아다니며 평가한다고 합니다. 니오의 신차 디자인은 미넨과 중국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제안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윌리엄 리 CEO는 매주 디자인 회의에 참석하여 두 거점에서 배치된 클레이 모델을 보면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BMW에서 근무하다 니오로 이적한 디자인 책임자 크리스 토마스는 레거시 업체들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 디자인 모델 후보를 각 부서에 돌려가며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한 브랜드가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기존 레거시 업체처럼 여러 요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진행하면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거시 업체의 개발 프로세스는 직선적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각 공정이 완료되고 합격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발 방식을 개런티형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레거시 업체들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제품 개발과 제조 각 공정의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쉽게 단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테슬라가 추진하는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하면 된다는 발상으로 마치 PC를 하다 뻑이 나면 껐다가 다시 켜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발상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상 시제품을 만들고 짧은 시간 안에 테스트를 반복합니다. 가상 부품과 실물 크기의 모형을 각 팀이 공유하고 3D 프린팅한 시제품을 통해 엔지니어들이 단시간 내에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충돌 테스트, 공기역학, 연비 분야 평가를 위한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간 단축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새로운 시뮬레이션 툴과 개발 작업의 검증 방법을 구축해 왔습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여러 번이 온로드 실차 평가 검증을 폐지하고 테스트 주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비가 많이 드는 시제작 차량 제작 대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레거시 업체들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테슬라나 중국 업체처럼 시제작 차량 제작 대수를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런티형 사고가 강한 사람들은 베스트 에포트 발상으로 개발되는 중국 업체 차량의 안전 품질 수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편입니다. 최근 유로 NCAP 평가에서 별다섯 개의 안전 등급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크게 믿지 않은 편입니다. 테슬라나 샤오미 등이 런칭 초기 품질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면 그렇지 라는 반응도 보입니다. 레거시 업체들도 최근 여러 부품의 소프트웨어 도입이 많아지면서 품질 문제나 리콜 횟수도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맥킨지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중국 고객들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고객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 고객들은 아직도 중국 품질을 우려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중국 업체들은 중앙집중형 도메인 방식이나 존형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구성하여 OTA를 통한 업데이트와 차량 OS를 구축한 이점도 큽니다. 여기에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모델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조 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주요 소프트웨어부터 스마트카의 신경중 주로 비유되는 차량 OS의 1위까지 모든 것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지난해 전 모델에 대응하는 OS와 운전지원 소프트웨어, 배터리팩 설계 등을 담은 세파 2.0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들은 사내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병행 개발해왔습니다. 운전보조나 파워트레인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하드웨어 부품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하드웨어와 잘 연동시키는 기술은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등 레거시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레거시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부품 업체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플랫폼 개발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개발하여 25년을 목표로 완벽한 차량 OS를 개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최근 중국의 샤오펑과 미국의 리비안에 투자한 것은 부족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니오의 신차 출시 시점 전략은 SDV의 전형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실용적인 제품이 되면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신차를 개발할 때 고도한 칩이나 카메라, 센서 등을 미리 탑재해 놓고 있습니다. 니오의 ES7 SUV는 22년 6월 출시 당시 미국 엔비디아의 칩 올인을 4개 탑재했지만 3개만 사용했습니다.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 네 번째 칩을 가동해 신호를 차내 화면에 표시하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의 시간을 실시간으로 카운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는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알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신호에 맞춰 자동 출발과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품업체 선정과 부품 개발 일정도 개발기간 단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레거시 업체는 부품업체 선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구상 초기 단계부터 결정하면서 과감하게 신기술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은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도입해왔습니다.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면 한국, 일본 업체가 따라했고 또 어느 시점에 중국 업체가 따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도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다양한 신기능을 먼저 시도해보고 잘 되는 것은 남기고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업체들에게 있어 부품 업체가 제안한 신기술을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부품을 장착하고 평가하여 자사의 브랜드 성격이라든지 테스트 코드에 맞지 않으면 부품 업체에 수정과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은 수정하여 성능을 개선하기보다는 탑재 시점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독일 보쉬가 2024년 양산을 시작한 전기 브레이크 부스터 개발품인 디커플링 파워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품은 브레이크 장치와 페달의 연결을 분리한 것이 특징으로 ESC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 개발품을 가장 먼저 채택한 곳은 샤오미의 첫 번째 전기차 SU7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입력 동작과 브레이크 장치의 동작이 연동되는 기존 제품에서는 자율주행 중 미세한 브레이크 제어가 있을 경우 페달을 통해 운전자에게 움직임이 전달되는데 보쉬의 개발품은 기존 제품보다 승합 능력을 높여 차량 질량이 큰 EV에도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쉬는 페달을 밟는 느낌을 소프트웨어로 조정할 수 있게 했고 또 이에 대응한 시뮬레이터도 준비했지만 중국 메이커는 튜닝을 고집하지 않고 보쉬가 제안한 것으로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페달을 밟는 느낌에 신경을 써서 소프트웨어 변경과 테스트 평가를 여러 번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부품 업체의 사양을 확정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중국 업체에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설비 도입에도 과감합니다. 테슬라가 도입했던 기가 캐스팅은 아직도 어느 레거시 업체들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과감하게 먼저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개발 기간 단축 개발 방식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윤리적으로 비판이 여지가 있는 테스트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중국 고유의 시장 환경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은 SDV 시대의 중국 업체들이 선두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